중3 선주 중 동아이용 교재 대화 파트 다음 부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할 거니까 중간에 좀 끊길 수도 있어요. Listen, talk, A2. 자, 거기서 뭐냐냐. 이 과에서 주요한 것은 빈도 묻고 답하기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I suggest를 대표로 하는 뭐뭐 하기를 충고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특히 뭐 빈도 표현은 매우 난이도가 중1 때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지만 이건 다양한 다른 표현 방법들도 뭐 I suggest 한 다음에 동명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어차피 충고하는 거기 때문에 뭐그 전에 배웠던 you should라든지 뭐 why don't you 이런 것들고 같이 연결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자, 남자아이가 I don't swim often. 나 자주 수영을 안 한다고 했어요. How about you, Kate? 넌 어때, 케이트야? 그러니까 이건 뭐, 요거를 다른 질문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거할수 있겠죠. 뭐 바로 뒤에 이어지네요. How often do you swim? 얼마나 자주 수영하니? 여자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써놓는 게 좋죠. 여자아이 이름은 케이트고요. 오케이, 남자의 이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남자아이가 케이트한테 I don't swim often. 나 수영 자주 안 하는데 How about you, Kate? 넌 어때? How often do you swim? 얼마나 자주 하니? 그랬더니 케이트가 I swim 4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 수영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How often 4 times a week 연결되죠.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That often? 그렇게나 자주?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자주 하니? Anyway, It'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그래서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It'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어떤 기대 표현이라고 볼수 있죠. It'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같은 경우에. 그랬더니 케이트의 반응이 Yes, but before we swim, I suggest we do stretching exercises. 자, 그러니까 여기 뭐 보니까 이렇게 빈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대화 속에 빈도 묻고 답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충고하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That's a good idea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세하게 들여다볼 부분들 보면 뭐 일단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는 했는데요. I don't swim often. How about you, Kate? How often do you swim? I swim 4 times a week. That often? Anyway, it'll be fun swimming together today. Yes, but before we swim, 요렇게 하고 여기에 뭐 조심해야 될거 이런 거 얘기도 해야 되겠네. I suggest we do as do stretching. 뭐 do stretching 같은 표현은 뭐 do yoga, do 태권도처럼 통째로 알아두라 했고요. 뭐 요까지 가져야 되겠네요. We do stretching exercises. That's a good idea. 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 이름 안 나오는데 자기는 수영을 자주 안 한다 했고요. 그러니까 How about you의 자체가 넌 어떻냐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겠죠. Do you swim often?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Do you swim often, Kate?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How often do you swim? 이런 느낌. How often do you swim? 바로 이어서 묻고 있죠. 뭐 How many times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빈도 묻는 거에 대해서 I swim 4 times a week. 일주일에 4번씩 해. 오케이. 그랬더니 that often. 자, 이 that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that이 총 8가지 that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추려도 8가지면 상당히 종류가 많은 거죠. 추려도 8가지는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그렇게까지 부사입니다. 부사 결론을 얘기 드리면 부사의 대시입니다. 부사로서 대세의 의미는 그렇게까지 뭐 so 하고 또는 뭐 very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여기다가 so나 very를 넣었을 때는 뭐 같은 느낌이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나 자주 뭐 do you swim that often 뭐 이런 말이 생략됐죠. Do you swim that often? 그렇게나 자주 하니? 그러니까 뭐 지금 남자아이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에 네 번은 엄청 자주 한다. 뭐 일주일에 네 번이면 엄청 자주 하는 거 맞죠. 오케이, 대세 뜻이 그렇게까지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anyway는
뭔가 이제 그 주제 전환이라 했어요. 주제 전환.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때 시커먼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젯밤에 그뭐 어떤 TV 프로그램 봤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릴 때 anyway 어쨌든 이란 뜻이니까 의미가 어쨌든 이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가주어, 그 다음에 swimming together today가 진주어 가진 구문입니다. 가주어니까 t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It'll be fun. 재밌을 것이다. 그 다음에 스위밍의 형태는 to swim도 가능하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It'll be fun to swim together today. 오늘 함께 수영하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 어떤 기대 표현이죠. 그렇게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여자애가 케이트가 아주 냉정하게 Yes, but before we swim. 여기에 will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그래서 before we swim, before we will swim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 I suggest that 이하를 완벽한 문장을 제안하는 거라 했죠. I suggest that we should도 생략 가능하다. That we should do stretching exercises. 우리가 어떤 몸을 스트레칭하는 거니까 준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준비 운동 해야만 한다고 제안한다. Okay, that's a good idea. That은 doing stretching exercises 대신 왔죠. Doing stretching exercises is a good idea. 준비 운동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Okay,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전체 내용 정리하면 남자아이 이름 안 나오는데 나는 수영을 자주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수영 자주 안 하지만 케이트는 일주일에 네번 하니까 남자애가 그렇게까지 자주 하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애들은 오늘 같이 수영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함께 수영하는 것이 재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Yes, it will be fun 이겠죠. Yes,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But 그러나 before we swim, 수영 전에 준비 운동, do stretching exercises 하자 했고요. Doing stretching exercises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애들은 수영한다가 아니고요. They will do stretching exercises 한다라고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hat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가진 구문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수영 자주 안 해. 넌 어때, 케이트야? 얼마나 자주 하니? 첫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왜 이래? I don't swim often. 이었죠. I don't swim often. 넌 어때, 케이트야? How about you, Kate? 그 다음에 너는 자주 수영하니? 얼마나 자주였지, 참. How often do you swim? 그랬더니, 케이트가 일주일에 4번 한다. 이러죠. 됐습니까? 아주 단답식이네요. 케이트는 남자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단답식으로 대답하네. 그랬더니, 거리 이야기하기를. I swim 4 times a week. I swim four times a week.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렇게까지나 자주 이렇게 한 다음에 놀람을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쨌든 가진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 써서 오늘 함께 수영하는 게 재밌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여기를 that often, that의 의미 그렇게까지라는 부수라고 했고요. 오케이. 어쨌든 말 돌리고요. anyway 가주어 쓰고요. it will be fun. 재밌을 거야. swimming together today. 함께 오늘 수영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yes, but 케이트 되게 좀 애가 좀 무섭네요. 맞아. 그런데 이러죠. 그다음에 우리가 수영하기 전에라는 시간의 부사를 넣고 그다음에 또 충고하고 제안하는 표현 나옵니다. I suggest 사용해서. 그래서 거리 말하기를 yes, but 언제? Before we swim. will 넣으면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I suggest 대절 생략하고요. We should도 생략하고요. We do stretching exercises가 붙어있죠. 완벽한 문장. Yes, but before we swim, I suggest we do stretching exercis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Listen and Talk A3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Listen and Talk A3 계속 이어갑니다. 오케이. 남자아이가 수지, How often do you take bowling lessons? 너 얼마나 자주 볼링 수업 받니? 이랬죠? 이때 수지가 여기 써놓는 게 좋죠?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씩. I'm just a beginner. 난 그냥 초보냐야.
beginner. I heard that 생략 됐죠.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I heard that you are very good.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You are very good. Well, I love bowling. 난 볼링 엄청 좋아해. 근데 있잖아. 뭔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죠. Your bowling ball looks very heavy for you. 너의 볼링 공이 너한테 너무 무거워 보여. 충고하고 있습니다. I suggest that you should use a lighter ball. 더 가벼운 공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Okay. I'll look for a lighter one then. 그러면 더 가벼운 거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런 거고요. 뭐 계속해서 남자아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뭐 볼링을 되게 잘하는 볼잘보네요. 볼잘보. 볼잘보가 볼링 잘하는 보이 말이겠죠. 볼잘보와 수지의 대화입니다.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현재 시제로 빈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 받다 할 때 take classes 라든지 take lessons 이런 표현 쓰죠. take 동사를 쓰고요. 네, 그래서 I take bowling lessons. I take them twice a week. I take bowling lessons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씩 뭐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I'm just a beginner. I'm just a beginn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난 그냥 초보자란 말은 난 볼링 잘 못한다라는 말과 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 heard 내가 들었는데 you are very good. 여기에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었던 건 과거지만 네가 매우 잘한다는 건 팩트죠. 팩트. 그래서 팩트에 해당되는 시제 현대 시제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you are very good at bowling이 생겼죠. 뭐뭐를 잘하다 비구 대시죠. You are very good at bowling. 네가 볼링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Okay, well, 뭐 잘하기는 뭐 약간 겸손 떠는 건가요? I love bowling. 난 볼링을 엄청 사랑해. Your bowling ball looks very heavy for you. Very 높네요. Okay, 너에게는 너무 무거워 보여. 뭐 look 뒤에 형용사 온다는 거 뭐 중 1, 2도 아니고 heavily 이런 거 뭐 안 된다. 무겁게, 무거우는 heavy, 무겁게는 heavily인데 무겁게 보인다고 해서 어쩔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들어봤더니 너무 무겁다면 looks 대신에 is를 써도 같은 2형식 문장이 유지돼야 되니까 형용사 보호를 사용해야 되겠죠. 뭐 전치사 for 너에게는 이런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I suggest that you should use a lighter ball. 자, 요거 요번에는 한번 요거 말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Okay, I look for a lighter one. Lighter bowling ball 대신 왔겠죠. Lighter ball. 그 다음에 then. then은 뭐 세 가지 중에서 뭐니까 if so죠. 만약 그렇다면 뭐 그리고 좀 더 풀면 if so면 좀 더 풀어줘야죠. If it is heavy for me. 뭐 my bowling ball is를 왜 is를 써봤냐? My bowling ball 대신 왔고요. If my bowling ball is heavy for me. 만약에 내 공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면 내가 딴 거 한번 찾아볼게. 더 가벼운 거 한번 찾아볼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I suggest that you should use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에 되새겨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I suggest you are using 가능하겠죠. I suggest you are using a lighter ball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기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you had better도 가능하긴 한데 약간은 뭐 여긴 지금 뭐 친구 사이니까 you had better use a lighter ball 가능하긴 하겠는데 윗사람한테 안 쓰고요. 그 다음에 why don't you use May I suggest that you use 이런 것들 살펴봤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것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 자, 그래서 볼잘보가 수지야 얼마나 자주 수업 받니? 그랬더니 수지는 이번 정보는 일주일에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참 I'm just a beginner는 I'm not
good at bowling의 의미인 거죠. 나 아직은 잘 못해. 그러니까 not yet까지 넣으면 좋겠네. I'm not good at bowling yet. 아직은 잘 못한다. I'm just a beginner다. 그 다음에 I heard. 들었던 건 과거지만 you are very good at bowling. 네가 볼링 잘한다고 들었어. 남자애가 그냥 좋아할 뿐이지. 너 근데 약간 이제 얘가 볼링 잘하니까 이제 딱 봐도 저 공이 저 사람한테 무겁다 가볍다 보이니까 전문가죠. 전문가다운 포스 충고를 합니다. 좀 무거워 보이는데 좀 더 가벼운 거 쓰지 그래. 뭐 비교급이죠. 더 가벼운. 오케이. 그래서 충고를 받아 수지는 충고를 받아들이고 난 볼잘보에 충고를 받아들여서 더 가벼운 걸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볼잘보가 먼저 얘기하죠. 얼마나 주 수업 받냐 수지야 이러죠.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수지 How often do you take bowling lessons 이렇게 하죠. How often do you take bowling lessons 얼마나 자주 받니? 오케이, 이렇게 빈도를 물어봤더니 그래서 뭐 일주일에 두 번인데 나는 그냥 초보자야 잘 못해 이런 얘기가 수지의 걸 수지의 대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걸이 말하기를 twice a week I'm just a beginner. 그 다음에 자신이 들은 얘기를 얘기합니다. 과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들었으니까 I heard고요. 그 다음에 전달하는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써서 You are very good. You are very good at bowling. Okay. I'm just a beginner. 초보자일 뿐이야. I heard that you are very good. Okay. 그랬더니 뭐 그냥 나는 볼링을 엄청 좋아할 뿐이지 한 다음에 어떤 충고가 시작됩니다. Okay. 그래서 뭐 대시 생략됐니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제일치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들었던 건 과거, 네가 남자아이가 very good at bowling은 fact.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사랑할 뿐이고 이제 충고한다 그랬죠? 무거워 보인다 너에게는 이런 말. 예, 보이가 well, I love bowlin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our bowling ball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look이 아니고 looks 써야 되겠죠. Your bowling ball looks heavy for you. 너에게는 무거워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충고하는 표현 I suggest 나오죠. I suggest that you should use a lighter ball. 됐습니까? That should 생략 가능.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뭐 그렇다면은 제일 끝에 붙여놨죠. 됐습니까? 더 가벼운 걸 한번 찾아볼게. 거리 오케이. I will look for 나가죠. A lighter one then. 더 가벼운 거 한번 찾아볼게. Okay. I'll look for a lighter one then. 이런 식으로 대화가 쭉 이어졌네요. 뭐 look 어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볼링 볼 대신 왔다라는 거.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업이 2시간 넘어서 수업 시작돼서 또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